어떤 거 말하는 거야? 드라이브만 하는 거야? 드라이브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수비도 제가 이렇게 형 아까 저 이렇게 했어요? 아, 나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네. 한번 셔틀 다 줘봐. 네. 여기서 원래 그렇게? 원래 하던 대로 해봐. 네. 원래 하던 대로. 어때요? 너가 힘을 잘못 주고 있어. 자, 힘을 봐봐. 네. 내가 내 힘은 내 손에 있잖아. 네. 라켓에 힘이 없잖아. 네. 근데 공 치는 순간 힘을 헤드로 보내야 돼. 네. 너는 힘을 여기다가 손에다가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야. 이거를 헤드로 던지면서 힘이 여기로 이동이 돼야 돼. 네. 너는 팔로 여기 잡는 거야. 이거를 헤드를 던지는. 그렇지, 그렇게 던져. 그럼 꽉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지금 네. 배드민턴 탑법이 있잖아. 네. 네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렇게 가동 범위가 좁다면 네. 좁혀서 치는 탑법이 있고 네. 내가 넓혀서 치는 탑법이 있어. 네. 넓혀서 치려면은 그 힘을 보내면서 넓게 잡아주고 좁힐 네. 거면은 가다가 잡아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 더 헤드에 힘을 싣고 잡고. 그렇지, 헤드에 힘 실려야 돼. 헤드. 지금 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자, 봐봐. 우리가 망치질을 네. 할 때 네. 망치질을 하면은 네. 여기로 망치를 뗄 거 아니야, 못을. 네. 그러면은 네. 여기로 이렇게 쳐야지 네. 이렇게 안 친단 말이야. 아, 예, 예. 너는 지금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로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이걸로 하면은 네. 내가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네. 작게 만들 수도 있어. 아. 뭔 말인지 알지? 네네. 너는 이걸로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탁. 그렇지. 근데 너가 하는 이런 잡아주는 스윙도 탑점도 필요해. 쳐봐. 이렇게 여기 잡아주는 탑점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내는 탑점도 필요하고. 제가 보낸 거죠? 지금 내가 보낸 거지. 훨씬 빠르네 공이. 한번 해봐. 그러니까 헤드에 네. 힘을 실어야 돼. 헤드에. 너는 여기서 힘이 전달이 안 돼. 여기서 이걸 친단 말이야. 망치질 하려면은 여기에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힘을 여기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야. 다시. 오, 그렇지. 그렇지. 다시. 일로 와봐. 아, 예. 자, 스윙을 해봐. 백스윙. 예, 예. 해봐. 자, 여기서 네. 이렇게 보내서 네. 타점이 오픈되면 안 돼. 네. 자, 여기서 네. 공을 맞추잖아. 네. 이게 뒤집히는 만큼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네. 그래서 네가 가동범위 넓히고 싶어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뭔 말인지 알지? 네. 네가 이거를 마지막 순간에 잡지 못하고 네. 이렇게 놓게 되면은 네. 힘이 분산이 돼. 아, 분산이 돼. 임팩트가 안 생겨요. 임팩트가 분산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치면서 여기까지 탁 잡아주. 여기서 아, 잡으면은 돼. 힘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는데 잡히잖아. 아, 임팩트가 네. 맞춰지는 거야. 네네네. 근데 이거를 내가 좁히고 싶으면 좁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아, 맞추고. 때에 따라서. 그렇지, 때에 따라서 가는 거야. 일단 잡긴 잡아야 되네. 잡아야지. 그렇지. 안 잡으면 어떻게 힘이 분산되지. 근데 이걸 잡는 거야. 그래서 너가 좁히는데 임팩트 만들 수 있어. 그럼 네. 사실 좁히는 게 좋아. 짧은 스윙으로 네. 임팩트 잡을 수 있으니까. 수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아, 근데 이렇게 하고. 여유가 있어? 그러면은 좁은 것보다 넓은 네. 게 더 크게 네네. 힘을 쓸 수 있잖아. 네네네. 그때 넓혀서 가는 거야. 조절 이만큼. 여유가 없어? 이렇게. 네. 여유가 있어? 이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서브리시 이렇게 공 뜨게 줬으면 여유 있지. 그러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네. 그때는 더 넓힐 수 있지. 팔까지 같이 넓힐 수가 있지. 아, 백스윙을 더 많이 해서. 그렇지. 여유가 있으면 대신 잡긴 잡아야 되고. 근데 여유가 네. 없어? 그러면은 네. 앞에서 빨리 오는데 이걸 이렇게 만든다? 그럼 네. 밀리는 거야. 아, 그거는 네. 이렇게 짧게 가는 거야. 툭 떨궈 놓고 이제. 근데 동욱이가 너한테 말하는 거는 네. 크게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네. 짧게 이렇게 가니까 그런가 봐. 아, 그래서 임팩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 넓힌다고 이거를 보내면 당연히 임팩트가 안 생겨요. 네. 힘이 분산되겠지. 네. 이거는 공 없지 연습을 해야겠네. 일단. 이 스윙을 많이 연습을 해야지. 네. 딱 잡아주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크게 갈 상황인지 네. 아니면은 짧게 만들 상황인지를 봐야 돼. 형 저 스윙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한번. 아니 카메라를 보면서 해야지. 아니, 이렇게. 여기서 할게요. 네. 아, 다시 이거를 이렇게 네. 탁 끊지 마. 그냥 네. 탁 보내봐. 아. 보내봐. 다시 자 봐봐. 네. 우리가 네.
힘이 여기 있으면은 네. 탕 쳤을 때 이렇게 헤드가 네. 이런 떨림이 나와야지 정상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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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한번 세게 쳐봐. 이게 여기를 억지로 만든 거야. 자, 내 스윙 봐봐. 아, 자동으로 헤드가 떨락 하네 이게. 그렇지,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야. 너는 아직 여기에 힘을 실을 방법을 모르는 거야. 망치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네. 너는 지금 이렇게 망치질 하고 있는 거야. 아. 네. 자, 힘 빼봐. 네. 빼봐. 자, 헤드가 네. 그립보다 무거워. 네. 그러면은 자, 헤드의 무게를 느껴 이렇게. 네. 느껴봐. 네. 무게 느껴져? 느껴집니다. 느껴져? 네.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조금씩 스윙을 만드는 거야. 네. 느낀 상태에서 다음. 아. 다음. 아. 아, 변두리는 네. 이 스윙 자체가 잘못됐어. 처음부터. 아, 그래요? 이걸로 가야 되는데 넌 네. 지금 이걸로 만든 거야. 아, 그래요? 어. 승모가 이렇게 심하게 돼야 돼요? 어, 그렇구나. 승모가 있어야 되네. 승목. 네, 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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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네가 하고 있는 이 승목, 네. 이, 네. 이 크기는 네. 리스크가 있어. 네. 무슨 리스크가 있을까? 너무 크니까 밀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치. 그러면은 네. 어떻게 네. 해야 돼? 이 공은 네가 여유 있을 때만 이렇게 때릴 수 있어야 네. 되는 거야. 네, 네. 웬만한 공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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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 돼. 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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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렇지. 이제 망치질을 좀 하네. 그렇지. 그 순간에 끊어, 끊어. 끊어, 그렇지. 그렇지. 끊어, 그렇지. 이제 올라오잖아, 이제. 그렇지, 그렇지. 손목, 그렇지. 끊, 오케이. 끊으면 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올라오지. 아, 네.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와야 돼. 네, 아. 끊어야지. 네, 아, 여기서 많이 하겠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네. 여기가 발달되면 절대 안 돼. 아, 그래. 여기가 발달돼야 돼. 여기. 근데 전형적으로 여기가 발달된 케이스가. 네. 스매싱도 여기로 엄청 네. 때리고 예.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되는 거야. 그냥 들어볼 때 나쁘더라고. 여기 여기 예. 어깨 엄청 좋아졌네. 여기가 좋아져야 된다고. 이거요? 좀 예. 아, 오늘 예. 변두리를 오랜만에 예. 만났는데 예. 좀 몸이 커졌네요. 예.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예.